윤희연 씨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압니까? 일상 오빠. 오빠, 얘기를 하다 말고 가면 어떡해. 난 할 얘기 다 했어. 네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게. 불구경,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니? 여긴 웬일이야? 생근한테 뒤통수 맞은 게 분해서 실컷 욕 좀 해주려고? 이 바닥에선 뒤통수 안 맞는 게 능력이지. 그게 힘이고. 너처럼 어설픈 인간이 기웃거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인정하지. 넌 나와의 약속을 깼어. 윤희은 괴롭히지 말라고 네 가짜 부모에 대한 비밀을 지켰는데. 이준섭한테 가짜 부모를 터뜨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준섭이 원하는 건 내 진짜 아빠 따위가 아니야. 이준섭이 원하는 건 돈이지. 나한테 이준섭이 원하는 돈이 있어. 못 믿겠니? 저 인간이 왜 돈다발을 준다는데 너랑 한편이 안 됐을까? 나도 너만큼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가진 돈은 주고받아도 탈이 없는 돈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마원장도 너와 같은 쓰레기니 다시 만나서 욕할 필요도 없겠군. 때론 너처럼 욕도 아까운 인간이었거든. 건방 져서 마음에 드네, 민영주. 경연에 낸 제안서를 보완했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경미 씨가 이번 품평회 때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럴게요. 대박! 게시판에 회사 그만둔 차비서님의 양심 고백이 떴어요. 어, 진짜? 윤희연 씨가 낙하산이고 계단에서 임산부 민 것에 대해 올린 글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올린 글이라고. 무리를 일으킨 점 회사와 개발팀 윤희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직원들 댓글도 장난 아니에요. 마음고생한 윤희연 씨한테 미안하다. 이번 품평에 잘하길 응원한다. 마음이 힘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힘나네요. 아, 일들 해요, 일! 게시판 보고 노닥거릴 시간 있어요? 회사가 무슨 수다 떠는 커피숍인가? 윤상은 씨? 네? 제가 윤상은인데요. 저 전에 차도훈 씨 작업실에서 만났던 구명옥이에요.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 지금 당신 남편이 하는 성형외과에 왔어요. 내 남편은 왜... 네. 원장님, 다음 진료 앉으세요. 구명옥 씨, 이리 앉으세요. 최 원장님도 저도 바쁜 사람이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성형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일단 앉으시죠. 성형이 아니라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차도훈 씨네요.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그리고 부인의 비밀 남자친구이기도 하죠. 비밀 남자친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남편이 모르는 부인의 남자친구니까 비밀 남자친구겠죠.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최 원장님은 사회적 명망가고 잃을 게 많은 분이신데 부인 윤상은 씨와 제 친구 차도은의 이상한 스캔들로 명예를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요. 두 사람 깊은 관계입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세상이 어떻게 두 사람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죠. 제가 알기론 두 사람 순수한 친구 관계예요. 아직은.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도훈이 작업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작업실에 유명인 최재웅의 부인이 드나든다는 게 문제죠. 유부녀가 남자 혼자 사는 곳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겐 야유하면서 돌을 던질 만한 재미난 일 아닌가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부인 윤상은 씨! 도훈이 작업실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전 이번에 도훈이와 계약한 음원 제작사 대표라서 손해보는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사생활이고. 아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부인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믿습니다. 난 내 아내를. 저 원장님, 제가 손님 누구 와 계시는 분인데. 여기서 품평회를 진행할 거예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배치했는데 이번엔 윤유현 씨가 진행자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내도록 해요. 네, 본부장님. 아픈 건 다 나았어요? 끝도 없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연애하러 회사 다니냐? 불행 끝. 행복 시작. 유치하기 짝이 없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품평에 윤유현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남자라서 남자친구지 특별한 감정을 나눈 의미의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누군지도 알아요? 차도훈. 우리 축가를 불러준 사람이더군요. 기분 안 나빠요? 왜 내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다행이에요. 기분 안 나쁘다니. 밖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사람들이 최재웅 부인, 최재웅 부인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했고 그걸 알고 도훈이가 자기 작업실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먹고 쉬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도훈이 작업실 자주 갔어요. 상은 씨의 모든 스케줄이 진희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 알아요. 진희 학교, 학원, 독서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아서 답답했을 겁니다. 거기다 난 남편이란 이름만 있지 상은 씨한테 아무것도 못해주고 겉돌기만 하고. 이해해요, 난. 다시는 도훈이 작업실 안 갈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재용 씨 망신 주는 일 만들지 않을게요. 왜 나를 위해 상은 씨가 희생하죠? 난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가짜 남편과 다름없는데 상은 씨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왜 나를 위해서 상은 씨가... 남들이 욕해요. 돈 때문에 결혼했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한가해서 사랑 타령하는 거라고. 재용 씨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좋은걸요? 마음 꾹꾹 누른다면서 나 좋다는 고백은 자주 하네요. 그렇게 웃지 마요. 아니 왜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웃으면. 도망치는 겁니까?
내가 너무 멋있어서? 몰라요. 이따 집에서 봐요. 멋있는 거야, 나? 여보, 일삼 씨 꽤 안 피우고 일 잘하네. 내가 일 시켜도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정과자라니까 돈 만지는 카운터는 맡기기 싫어요. 카운터 맡겨도 괜찮아. 절도가 아니라 폭력 정과니까. 그런가? 사모님 무슨 고민 있어요? 잠 못 잔 얼굴이에요. 못 잤어. SNS 하느라 밤새 쪽지기 원했어. 사부님도 마음 터놓는 좋은 SNS 친구가 생겼나 봐요? 나도 그런데. 얼굴도 한번 안 봤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너무 좋아요. 얼굴 보고 만나요, 정두나? 진심 통하면 정들지. 나중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날 보면 실망하겠죠? 동숙이 네가 왜? 귀엽고 힘세고 잘 먹고 의리 있고. 나야말로 만나기 겁난다. 부모 없고 가진 거 없고 있는 거라곤 전과자 경력뿐인데. 사부님이 왜요? 성실하고 순정파에 무술 실력 짱이고 의리 있고. 의리. 의리. 얼른 또 나가자. 네.